간단하게 오늘 참석하신 후딱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대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 밑그림이 될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. 예. 안녕하십니까. 미래형 자동차 사물 인프라가 해온 주요 업무 상황에 공항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. 진입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동구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위해서도 그렇고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정도의 공항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대구의 미래 발전 이걸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시청자 생활 재단이 찾았습니다.